언제부터인지 습관처럼 연락하고 마주한 시간이 더는 설레이질 않아. 하루 종일 반복되는 다툼까지도 사소하게 쌓인 오해마저 어떤 말로 풀어야 하는지 익숙한 탓인지 조금은 지겹기도 해. 혼자인 시간이 가끔은 그립기도 해. 하루 종일 궁금하던 너의 안부도 더는 쉽게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감정이 하루를 살아. 너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지. 날 만나 사랑했던 걸 후회하진 않는지 끝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인 건 아닌지. 쉬울 줄 알았어 널 마주하기 전에는. 남과는 달랐어 왜 이렇게 아픈 건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잊혀질 걸 알면서 왜 함께한 말들이 떠오르는지. 넌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지. 날 만나 사랑했던 걸 후회하진 않는지 끝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인 건 아니. 사실 잠시뿐인 걸 알고는 있지만 어떤 말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함께 나눈 그 많은 말들과 온기가 거짓말처럼 지워질까.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마지막을 건네는 너의 표정이 돌아선 지금도 지워지지 아나. 그때의 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움을 가장 잘 노래하는 가수 노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다른 공연이라든가 또 앞으로 앨범 발매라든가 뭐 이런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그 매년 가을에 뭐 10월, 11월 이때쯤에 앨범 발표를 하고 컴백을 해서 올해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콘서트는 6월하고 연말하고 이렇게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또 연말에는 투어로 전국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다른 무대를 선보이셨어요, 각자. 네네. 각
각자 혹시 어떤 노래를 하셨고 왜 이 노래를 선택했는지. 그 일렉트로닉 팝이나 시티 팝 이런 장르의 곡들을 많이 들어요. 들으면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상쾌한.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집에서 많이 듣고 좋아하는 장르의 곡을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저는 좀 이번에 신난 곡을 선택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관객석에도 좀 내려가서 같이 호흡도 하고 그래서 좀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진 드래곤스의 노래 빌리버라는 곡을 선곡해서 열심히 불렀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 풀어드리기 위해서 네 그랬습니다. 축가 맛집이잖아요. 또 노을 여러 노래들이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노래만큼은 축가로서 가장 좋은 노래인 것 같다 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젠 웃어봐요 모두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결혼하시길 바라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당신과 같은 시대에 살아서 큰 영광입니다.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Life on.